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구강약품이고요.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21년도 1월 7일 3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10월 달부터 리뷰를 열심히 해오는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 답답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영상도 이제 엊그제께 올렸죠. 1월 5일날 올렸는데, 네, 배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3월 공매 부활 전에 팔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가능하겠죠. 그 목표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 방송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 특별히 소식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강약품은 항상 소식이 별로 없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그 종토방 오랜만에 가니까 의견들이 이거 옛날 이때였죠. 이때 언제였죠? 이때가 아마 11월 달에 있었던 그 댓글들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11월 달에 이제 있었던 느낌이랑 지금 비슷합니다. 연기나 실패 있단 것 때문에 임원들 각오해라. 그리고 형들 부강 호재가 뭐냐? 스트레스 떨어지는 이유. 요즘에 보니까 계잡주라는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계잡주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 제목에도 이제 네 계잡주네. 오늘 1월 7일인데 계잡주네. 막 계속해서 계잡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11월 달이었나요? 11월 달? 11월 달. 네. 이때 주가 떨어질 때부터 계잡주 많이 들었죠. 네. 9월 달에도 많이 듣고, 11월도 보세요. 계잡주. 네, 이때 저도 이제 구강약품에 대해서 그렇게 뉴스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도 계잡주 소리 많이들, 너무 많은데. 근데 계잡주 소리가 많이 들리면은 여러분들, 조만간 반등한다는 뜻입니다. 네. 계좌주가 들리면 들릴수록 인간 지표들이거든요, 이분들. 그래서 한번 종토방에 가서 계좌주 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유난히 계좌주란 소리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거는 조금 1월 4일날 나왔던 뉴스인데, 그렇게 특별한 뉴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IPO 앞둔 콘테라파마. 네, 권민창 박사가 국내 범인의 총괄이를 맡았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콘테라파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내년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IPO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멀었죠, 근데. 네. 이제 올해 시작인데 내년이면 2022년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콘테라파마 이달 초 경영진을 새로 구축을 했고, 지난 1일 CNS 질환 BD 전문가인 토마스 세이거 박사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을 했다. 그는 CNS 질환 약물 전문 기업인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에 입사한 후 신약 탐색 과제 분야에서 BD 부문 임원을 지냈다. 이후 BD 및 라이센싱 부문에서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고, 세이거 박사는 룬드백의 전반적인 BD 전략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콘테라파마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JM0101, JM010 레보도파로 이제 유발된 이상 운전증 치료제다. 그래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세계적으로 이제 의료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많이 발생이 되는 병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강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요즘 코로나 별로 이슈는 없어요.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들었었던 게한 언제였죠? 한 8, 9월 달? 8, 9월 달까지만 해도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이제 부항약품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죠. 뭐 존근당 그룹죠. 녹십자. 그다음에 대웅제약까지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이 이제 조금 가장 빨리 앞서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발생은 다시 1,000명대 밑으로. 근데 지금 국내는 이 정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6,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1일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미국은 뭐 4,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지만 지금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제도 빠른 치료제도 필요하다. 빠르고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현재 레보비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부항약품이 비형 간염 치료제로 이제 쓰이다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처음으로 이제 4월 달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승인을 받았었죠. 네,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글쎄요,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최근 저는 일단 제 주관을 좀 뚜렷한 편인데 지금 방향성 같은 게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제가 9월달, 10월달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더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24,000원 이 정도 부근부터 24,000원이 아니죠, 지금. 예, 2만 원 이게 그 배당 때문에 바뀌었죠 자리가. 근데 한이 정도 가격부터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잘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내려오는 파동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반등 파동을 봤었죠. 이 꼬리 부분에서 반등 파동을 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며칠 정도 이제 횡보하는 추세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저점은 한번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내가 들어왔으면은 내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차트가 그려지는 건 누군가 매수를 했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데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을 좀 기대했는데 안 나오니까 빠르게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단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분봉상이나 아니면은 60분봉상에 최대한 그 여기에 이제 5일선 정도가 있을 겁니다. 5일선이나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이제 거래를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탈이 되면은 저점이 한참 밑에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배열 시장에서 이제 거래하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이제 역배열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되었을 때랑 방향성이 없을 때 지금은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수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연장선상이 되고 있다. 그나마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이 정도 추세. 예,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지 구간은 여기. 네, 여기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보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다시 한번. 그러면 수렴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네, 연장이 되고 여기까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빠지겠죠. 네. 여기까지 이탈. 네,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일봉상의 60일선 정도, 네, 60일선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 이게 이제 20일선이 이탈이 나오면은 아 이제 일봉상에선 그래도 20일선을 지켜주고 올라가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는데 깬다 그러면은 좀 갑작스러운 양봉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60일선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수렴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이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이 상승에 따른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추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욕을 안 하시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종목 리뷰를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제가 내리는 겁니까? 종목을? 제가 종목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근데 제가 상승을 볼 때는 항상 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상승을 볼 만한 이유가 있었죠. 월봉을 보면서 월봉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리뷰를 기준을 잡고 하락으로 안 봤었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안 봤었는데 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도 새롭게 유입이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냥 제가 이제 또 매수 관점으로 안 보고 어느 정도 좀 떨어지면은 이제 또 매수 관점을 보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점을 안 잡으면은 결국에는 힘든 거죠, 대응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떨어질 때 저점이 아니면은 굳이 이제 매수 관점을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지켜줘야 될 구간들은 분명히 있다. 지켜줘야 될 구간들도 좀 명확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일 정도는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본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트렌드에서는 좀 지지 반등. 근데 오늘 최근에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정부에서 모더나 쪽이랑 4천만 회 도즙은 그 정도를 이제 계약을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힘이 살짝 많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전자,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종목들로 돈이 가면은 이제 다른 섹터는 좀 쉬고 그러다가 또 뭔가 어떤 이슈는 있죠. 그래도 변종 바이러스라는 이슈도 있고 현재 15건이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죠. 변종 바이러스 영국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엔 베팅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투자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진득하니 기다리는 게 맞겠죠. 투자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진득하니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투자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볼 이유도 없죠. 저는 투자 관점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에서 베팅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제 방송은 절대 보는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를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제 방송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구간 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하루 동안 상당히 힘든 종목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란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해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